어르신, 그러지 마시고 소인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죽은 듯이 살겠습니다. 살별이는 죽고. 지금부터 너는 내 딸 최혜성이다. 알겠느냐? 딸이요? 선모스마처럼 그게 뭐니? 아유, 부인, 어딜 봤어요? 저리 고운데. 다시! 와, 성공이다! 아이고, 잘 왔는가? 아이고. 정말로 절 모르시겠어요? 아니면 그 모른 척? 매일 밤을 서재에서 지새우니 그런 구설에 휘말릴 법도 하지요. 살별이 그놈을 죽이건. 그 아인 제 몸종입니다. 제 것이라 말입니다! 어찌 네 것이냐? 이 집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너도! 이 일에 가담한 자들이 찾아 모조리 죽여버릴 것입니다. 아버지! 나는 잘못이 없단 말이오! 아버지! 아버지 가지 마세요. 아버지! 아버지 가지 마! 아버지! 아버지. 나으리. 북벌 상단의 단주 왕녀라고 하옵니다. 몽에 좋다고 해서 내가 너 주려고 우려냈던 게다. 아우, 이거 잘 치워지지도 않는 건데 옷 감아꺼서 어쩐대냐. 밤나무골 저잣거리에 홍심단이란 곳입니다. 그곳으로 가보셔요. 열어보시죠. 그렇다면 내 자네가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더 두고 봐야겠네. 그래. 몰이를 하는데 쉬 잡히면 재미가 없지.
아버지에게 충성을 맹세한 살수가? 살수요. 참으로 여전하십니다. 안 그래도 내 너의 소식에 궁금하여 기다리던 참이었다. 이번에는 떠나야겠습니다. 네가 드디어 소박을 당했구나. 잘 되었다. 참으로 잘 되었다. 어? 그게 제가 아직 소박은 못 당하였습니다만. 매야. 가출이라도 할 작정입니다. 맨놈이냐! 나리! 살려주소. 태워버려라. 복수를 위해서라면 난 무엇이든지 할 것이야. 사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부인을 담았단 말입니다. 그런 내 마음을 모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한데 어찌 내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왜? 너도 한번 만져보거라.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언제까지 망가질 작정이십니까? 죽여서라도 가져가야겠다. 이놈이 낄자리가 아니다! 그대가 원하는 걸 하는 게 혜성이야 지키는 것입니까? 꽉 잡으세요!